안녕하세요. 유진석 대학장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또 주인분이 계시다면 제 이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 오행상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가게를 얻을 때 사업장터로서 지하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오행상 목과 화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좋지가 않다.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행상 금과 수가 많이 있다. 이분들이 가게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으로서 지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하. 지하로 들어가서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금과 수는 죽고 냉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갔다 지상으로 올라가야 조부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한 사람이 다시 또 지하로 들어갈 때는 그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 번째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 지하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건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건강. 건강. 자, 그러나 건강 괜찮아요. 운동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냐? 돈을 벌어도 모아지질 않습니다. 흩어집니다. 희한하게 돈이 흩어져요. 쓰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뇌가 아프다 이 말이 돼. 뇌. 이 기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지하에서 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돈을 벌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 또 뇌가 아프다. 결국은 뭐냐?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면 어지간하면 지상으로 올라가서 그런 터전을 잡고 가게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 제가 한번 이 사주를 한번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진, 태어난 사람이 임진입니다. 경신이에요. 여기가 개축생입니다. 개축생. 자, 73년생입니다. 73년생 여자입니다. 여명이고 그러니까 48세입니다. 임진이고 개축생, 경신, 임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을사 이렇게 사시는 을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가 지금 지하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노래방뿐만 아니라 그 전에 또 지하에서로 음식점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이분이 망하고 있습니다. 물을 갖고 태어났어요. 인수, 술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순대 여기를 보니까 태어난 것이 가을철이에요. 가을철에 이렇게 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뭘로 이야기하면 저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저수지. 근데 저수지냐 아니면 흘러가는 물이냐 이 글자를 보니까 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수지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해였다 하면은 흘러가는 임수 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막혔다 이렇게 보겠죠. 저수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사주가. 수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사주에서 금수가 금수에 금생수 많이 있고 수의 기운 자체고 물의 창고를 갖고 있고 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수가 많이 있다. 경금의 사 속에 경금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금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전체가 금과 수로 사주 구성이 되어 있다. 이분이 지금 지하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하고 이제는 털릴 만큼 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게도 안 나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 사주입니다. 근본적으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지간하면 지하를 들어가지 말아라. 자, 근데 이번 사주가 현재 대운해 보니까 5대운이에요. 5대운. 경,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인. 그 다음에 오,
15, 25, 35, 45, 55. 지금 을축대운에 47세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주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왜 금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 들어가면 안 돼? 이 사람이 설령 돈을 번다 해도 돈을 번다 해도 습하고 냉하기 때문에 지하는 습하고 냉해요. 어쨌든 심혈관 쪽이나 어떤 뇌혈관 어느 부분이든 고장을 나게 된다는 거죠. 햇빛을 받아줘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건강을 상징해야 돼. 을목 자체가 어떻게든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쪼여서 얘를 살려줘야 하는데 얘가 돈을 물고 오는 글자거든요. 목에 화를 시켜서 돈을 주는데 근본적으로 놓아두는데 얘는 지금 피실비실한 아이인데 여기다가 그늘 져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으라 하냐. 얘는 을목은 자기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되지만 을목은 종업원에 해당이 돼요. 종업원.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을 아무리 뽑아도 을목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10명 직원들도 다 소화를 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간다는 거겠죠. 힘이 하나도 안 돼요. 이 직원이 돈을 벌어줘야 하는데 지도 죽고 죽을 판이죠.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햇빛을 받아야만이 산다. 근데 지하로 들어가서 계속 해오니 이 사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그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사주에서 성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한 번만 저한테 질문 왔다면 오픈하게 저의 저에게 이런 사주가 왔다면 제가 그냥 발목을 잡아서라도 못하게 합시다. 아주 못하게 합니다. 절대 지하는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면 죽어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정도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을축이에요. 얼마나 또 춥습니까? 춥고 냉하죠. 이분이 지금 가게를 다 벌리고 다 포기하고 내놔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종업원 이미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 문제가 이 건강 종업원을 상징해 주는데 얘가 비실비실하니 어째 돈을 갖고 두느냐. 얘가 사 자체도 사유축 축과합을 해서 병화가 물로 변해버리는데 어떻게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돈이 근심 걱정으로 돼버리잖아요. 돈 벌려고 하다가 신속에 있는 을 개신기가 있습니다. 개신기 여기 개신기하고 이 속에 무경병이 있단 말이에요. 무경병. 지단들끼리 이 아랫끼리 지들끼리 여기서 보면은 이 병화 자체가 돈인데 이 속에 있는 병화가 돈인데 이 축이 들어오면서 물로 변해버리니 이 물은 뭐냐? 건강이죠. 근심이죠. 아픔이죠. 이걸로 변해. 돈 벌려고 했다가 아픔을 겪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아니죠. 햇빛을 받고 가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살똥말똥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악재다. 그런데 사주가 너무나 이것은 선명한 사주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주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냐. 이제 신축년이구나. 신축년. 2021년도 내내 신축년. 신축년도 올해 경자는 힘들겠죠. 그런데 신축년은 그래도 이 사주가 뭐냐. 찬스를 갖고 와요. 찬스. 찬스를 갖고 들어오니까 여기가 매도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매도. 가게 정리가 된다. 이럴 때는 하루에 두 쪽이라도 정리가 되니까 조금 권리금을 올려 받아봐라. 제가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권리금 어떤 일이 있으면 이 권리금 잠깐 좀 올려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받게 된다. 이건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권리금 이런 거 안 받고 내놨는데도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제 나갈 수가 있다 저는 이야기인 거지. 권리금 조금만 받아라 올려라 이렇게 설명해. 신축년에는 어쨌든 가게 문제가 축축이 두르면서 이 사주에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해결이 된다면 뭐냐? 권리금을 받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정리가 된다면 부동산이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지하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신축년에 그러면 언제 이 가게 정리가 되느냐?
얘를 봐야겠죠. 얘가 언제 정리가 들어오냐 이걸 봤을 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이때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이 사주에서 이때 못하면 내년 양력으로 5월달, 6월달에 이건 100% 들어오게 돼 있죠. 정리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정리는 되니까 이 사주는 풀고 나가야 한다 이거겠죠. 이때는 거의 이때는 뭐냐 싸게 먹고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누군가 싸게 먹고 하려고 하다. 그러면 진짜 이때 싸게라도 조금 내놓든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때는 조금 권력을 조금 올려서라도 받든지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에 들어가서 뭐 노래방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이렇게 장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본인 사주에 금과 수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은 잘못하면 진짜 큰 돈 깨지고 아픔 깨지고 건강 깨지고 모든 것이 잘못하면 다 무너지고 깨질 수가 있다. 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십시일반 준비를 해서 가게를 만약에 오픈하게 된다면 지하로 들어갈 때만큼은 잘 참고해봐라. 금과 수가 많이 있다면 잘 참고해봐라. 이 사주에서 금과 수도 잘 비교해서 봐줘야 합니다. 금과 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합과 충에 의해서 변해버리면 그 금과 수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주는 지하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 상책이다. 첫 번째,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 벌어도 모아지지 않는다. 두 번째, 뇌가 아프다. 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 벌러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손재당하고 아픔당하고 나온다는 거에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들어가서 거기서 터진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